1년부터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입니다. 나눠드린 유물을 참고하십시오. 아
헌하와 헌다 순서입니다. 적혜성 보살님, 성덕행 보살님 헌하 입장하십시오. 보리월 보살님, 관음화 보살님 헌다 입장하십시오. 함께 삼배. 함께 삼배하겠습니다. 큰스님께서 헌공예불 및 축원을 하시겠습니다. 대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 하금 일신 중 즉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무술에 오 바람이 오 바람이 옴 바라미 나무 불타
향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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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양각해 멸앙궁 과일신
지나는 모로 모로 사야만
수 감진 허공가량 풍각에 흥진 삼보자존 불사자비 허수나 방감 상례소수 공덕해 회항삼처실은만 천하태평 불일정히 법륜상전 법륜상전 어무궁 국계 향한 어마 한세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부산직할시 금정구 청용동 금정산하 문수선은 청정수월도 보량 금차 지극지정성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 공양 예배 기도 발언 동참제자 각각 등 거주 비구니 청신사 청신여 각각 등 보호체 2000년 기도 발언 공덕 항몽 삼보대성전 명훈 가피지 묘력 각기 수명 장원 복덕 구족 자손 창성 제수 대통 부귀 영화 4대 강건 육건 청정 동서 사방 출입왕환 상봉실경 불봉제 삼재 팔란 관제 구설 404병 영리 소멸지 대발언 이류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신중소구발언 여의원만 성취지 대원 어원 은하금차 금일동참 기도발언제자 각각 등 보기 상서 선망 사존 부모 다생 사장 재형 숙배 자매 질손 오조 육친 은근 친척 무대 중친 가열이 열명연가 어원 차 도량 내외 동상동하 유주 무주 침혼 채백 일체 애혼 불자 등 가열이 열명 영가 억은 차오대 양육대주 위국 절사 충이 장졸
기한동 토구종 행사 형헌이족 산란이사 일체 애혼 등중 내지 처리 산간오 무간적 일일 이랴 만사 만생 만반 고통 수고 함령 등중 가열이 영가 경거법계 사생칠치 삼도팔란 사은삼유일체유식함령 등중가열이 일명영가 함탈삼계지곤의 초생구품진악방 행몽재불 감노관정 반야낭지 화련개오 도노무생법인지 대 금일지성제자 시에학원대중 신남신여백이당을 각각 등보채 각기 심중소구발언일이류천상지경 시신우백해지제수삼골 복해왕양지대 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류화장 장음의 동의보리 대도량 상봉화음 불보살 항몽재불대광명 소멸무량 중죄장 획득 무량대지에 본성무상 최정각 강도법계 제유정 이보재불 막대은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바냐 아무서가 이어서 화상 의사님의 봉축사입니다. 대중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봉축사, 푸르른 실록 속에서 꽃들은 살며시 향기로운 우주의 문을 열고 지적있는 새들은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는 봄입니다. 억겁의 세월에 한 번의 봄이야 찰나에 불과하지만 지금 여기 꽃피고 산새우는 순간이 바로 영혼이니 유아 독존 큰 소리에 모두가 참 생명을 얻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누리가 빛이요 무생명이 삶의 주인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오탁의 세상이 비록 더럽다 하나 실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을 피우는 토양이듯이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분별도 여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은인과 원수가 어울려 태평가를 부르고 부처와 중생이 함께 영산회상을 노래하니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상생하는 대승적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남 또한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행복이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종교적 확신이 이웃에 대한 공격과 배타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이 이웃에 상처를 주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신념 또한 나를 드러내고 남을 구별하는 수단이기보다는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행복을 위한 정의의 길이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은 나와 남을 나누고 상대를 틀리다고 몰아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주장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이 시작되고 스스로를 조용히 관조하며 끝없이 되묻는 성찰이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성과 세신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허물을 겸허히 성찰하여 종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회양하며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5대 결사의 실천을 통해 한국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과 함께 더욱 밝은 광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맞는 초파일, 우리 사부 대중은 오늘을 동체 대비와 중생구제의 큰 발심을 하는 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불기 2555년 4월 초파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독. 다음은 대중이 함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발언문. 천상과 인하의 큰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인간 어리신 제론이시라. 올해 중생 제로 하시고자 천상나를 위하여 받으신 이님을 아사성 보참 감격으로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천상에 오시면 기쁨입니다. 님께서 사바에 받으시면 축복입니다. 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진리를 사하시면 도움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풀로 존재하시며 인간의 존엄성을 선하신 세존이시여 당신의 탕수물의 가치로 죄인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며 성소를 약속받은 자랑스러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온 우리의 가득하신 지혜의 세존이시여 님께서 낳으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제 하늘 것은 진심이지만 이 어린 중생들의 가슴에 초가심의 촛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사옵니다. 어둠의 운명을 밝히시는 새하늘의 복받치신 세존이시여 님께서 오신 거룩한 날에 모든 생명을 실은 걸치고 기쁨의 향기로 그 산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 동산 아비 부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며 거룩하신 부처님께 의지하옵니다. 경축합니다 세존이시여 찬양합니다 예리시여 송영합니다 만세경의 스승이시여 이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축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원각행 보살님의 봉축시 합장이 있겠습니다. 대중들은 다 같이 합정해 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시 합장. 순정한 이 마음 두 손으로 감사 모읍니다. 두 손 모아서 연꽃 한 송이 피웁니다. 막 피어난 청신한 꽃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 무릎 꿇고 올리는 이 꽃 받아주소서. 연꽃 같은 내 마음 받아주소서.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 원각행 합장. 이제 큰 스님께 노래로서 법을 청하겠습니다. 선체로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입장에 이어서 큰 스님의 종정 법어 봉독과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부터 해야지.
공정스님 법어입니다. 4월 초파일 법어. 시방 세계 모든 곳을 찾아보아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진불은 형상과 자취가 없고 생멸이 없이 온누리에 변제하여 있습니다. 실상은 텅 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한 티끌 한 빛깔 속에 불멸의 본체는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금이 없고 시종이 없는 묘용을 놔두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을 갖추어 있고 아름다운 불성을 지닌 미완의 열애입니다. 자성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구하면 멀어집니다. 마음은 부처를 빚어내는 진리의 원천이요 번뇌는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근본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 아님이 없고 일진일색이 불국토 아님이 없으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열애의 덕성을 갖춘 미력의 현신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자비와 나눔을 지닌 문수와 보현입니다. 무진 번뇌 속에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는 광명이 있고 미혹 가운데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기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음매임의 틀을 풀어헤치고 새들이 나무에 앉아 실상을 노래하니 보고 듣고 깨닫는 이것을 떠나서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불기 2555년 4월 초파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도림법전 대독